아, 이제 투바투 이제 분들의 제로 바이 원. 네. 그 러브송. 그거는 이제 그거는 참여하게 된 계기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방피님한테 톡이 와가지고 뭐 이제 투바투 분들 곡이 지금 3주째 안 나오고 있다. 원래 일정보다 3주 더 밀려서 나오고 있다. 웬만하면 뭐 되게 보면 방피님도 작사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알아서 다 하긴 했는데 이거는 뭐 실마리가 잘안 된다라고 하셔서 이제 그때 저도 바빴거든요. 근데 아 오죽하면 나한테 SOS를 치시겠냐 싶어서 그리고 뭐 제가 사실 투바투 분들께 이제 해드린 것도 없고 그래서 아 해보자 재밌겠다 해서 노래를 딱 들었는데 노래 너무 좋은 거예요. 가이드가 왔는데 막 거의 막락 보컬에 막 흉내낼 수 없네 이러면서 막 이런 거였어요. 근데 이제 보니까 음절이 겁나 많아요.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연준 씨가 부르는 되게 There's a kiss on you, you're my one and only. 끝이 없는 어둠 속 like oh my god so holy 여기 있잖아요. 이게 원래 막그 가이드 보컬 분이 하신 게그 락킹한 목소리 막 It's probably why we love so be Tony's eyes so cold. I love it less it's trying about a brain swing but a bit of bomb 뭐 이런 거였어요. 그래서 와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? 가사를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거의 그런 수준이었거든요. 근데 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사비를 들어봤는데 사비가 제일 중요하니까 훅을 딱 들어봤는데 이런 거 같은 거 같아요 막 먼저 두 사람이 랍스 그 부분이 Tell me why you break this and this by the wall 뭐 이런 거 있어요 break this 그래서 이게 가사를 쓰는 과정을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특히 이런 영어 가이드 번안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보통은 그 영어 가이드에 끝나는 그 모음 있죠 break this 그러면 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음이 보통은 제일 기분 좋은 경우가 많아요. 그 멜로디랑 그 리듬은. 왜 그러냐면은, 그니까 아닌 경우도 물론 있는데, 대부분 그래요. 그게 쓰는 분들도 아마 그 이분이 멜로디도 썼을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일 좋은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게끔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break this잖아요. 근데 제가 쓴 가사가 문제투성이 lovesick이잖아요. 같은 e로 끝나죠. 근데 이제 e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걸 갖다 붙이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 봐요. 예를 들면, 나 문제투성이 바보 뭐 아니면 뭐나 문제투성이 핫바 뭐 이런 거 되게 이상하거든요 핫바 바보 나나나나를 켜줘 되게 이상해요 힘이 축 빠져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멜로디에 맞는 끝 모음 같은 게 있어요 항상 그 곡이나 멜로디마다 근데 그거를 되게 발견하는 게 되게 큰 숙제고 즐거움인데 보통 가이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에 있는 그 디스니까 이로 따라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. 그래서 저도 이거를 여러 번뭐 바보 아까처럼 뭐 핫바 이런 걸로 실험을 하다가 아 이가 확실히 좋구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이분들의 가사를 쓰려면 세계관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뭐 가끔 이제 뮤비나 이런 걸 챙겨봤지 막 자세히 알지는 못했거든요. 뭐 챕터가 막 나뉘어 있고 있잖아요. 꿈의 장뭐뭐 카오스 챕터 뭐 이래서 세계관을 정리한 걸쫙 제가 달라고 해서 봤는데 와 어려워요 어렵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부를 좀 하고 이제 가사를 쓰려고 하는데 훅이 제일 어렵잖아요 거기 딱 들어가는 게 There's so many ways to 야 맞다 There's so many ways to break this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세계관에 보니까 그이 세계관의 주인공들은 참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답이 없다 답이 진짜 그냥 노답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답이 없다가 이제 문제가 많다 뭐 문제투성이라는 말이 이제 좀 생각이 나서 문제투성이라는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낭만적이잖아요 낭만적이기도 하고 좀 되게 처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투성이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러브식이 어쩌다가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그두 개를 합치니까 되게 묘한 하모니가 돼서 저는 문제투성이 러브색이라는 가사를 생각해낸 게 가장 되게 스스로 되게 좋았고 방피님도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. 네, 앞부분이야 뭐 되게 가이드를 어떻게 보면 가이드에 원래 나와 있던 뭐 lonely, only 이런 걸 따라갔는데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제가 쓴 부분은
이제 벌스 이제 뭐 가이드 I know I love you 이런 부분은 이제 가이드를 원래 있는 걸 그냥 둔 거고요. 꼭다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. 왜냐면 좋은 건 갖다 써야 되기, 좋은 건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벌스랑 후겟 이제 좀 대부분이랑을 썼고, 브릿지는 이제 방피님이 제가 알기로는 정리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되게 후배 분들 작업하는 거는 처음이다가 보니까 저 되게 재밌었어요. 재밌었고, 좀 뭔가 되게 노래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. 작업하면서. 그래서 되게 제 노래 같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어요. 옛날 런 작업할 때가 좀 생각이 나면서. 좋아하시면 좋겠다. 그래도 나도 내가 보기에도 잘 나온 것 같은데, 뭐, 잘 되게 좋아하시면 좋겠다. 근데 사실 그거 하실 줄은 몰랐어요. 그 뭐지? 그 가사 표기를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, 그 이제 나중에 투바투 분들 가사 나와서 보니까 뭐더라 좀 표기에 제가 좀 나는 이렇게 안 썼는데라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아니 세계 유일한 법칙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로가 원이니까 이제 0과 1, 0, 1, 뭐 이런 걸쓴 건데, 근데 사실, 예, 유일한 법칙,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. 네, 저는, 코어는 조금, 예, 소신발언. 예. 1, 유일한 법칙, 이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, 워낙 저 회사가 세계관에 충실하기 때문에, 또 그렇지. 뭔가 큰, 이제, 그림이 있지 않을까 싶고, 뭐,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, 뭐,처럼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예, 투바투의 선배님들을 후배님들 얘기만 10분 했는데 어쨌든 되게 재밌었어요. 노래가 너무 좋았고 나와서도 막 정국이나 친구들이 노래 되게 좋다고 이번 투바투 친구분들 노래 되게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.